좌측 상단 환자 등록 버튼을 눌러 신환을 등록합니다. 환자 정보를 기입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차트가 생성되면 추가 정보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서 우클릭 후 임포트 매니저를 눌러줍니다.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한 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하여 입력해 줍니다. 라테랄 필름을 클릭하여 트레이싱을 진행합니다. 좌측 상단의 작업 툴을 이용해서 트레이싱을 진행합니다. 디지타이즈 버튼을 클릭한 후 매뉴얼 혹은 오토 중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을 클릭합니다. 오토 트레이싱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트레이싱을 완료합니다. 트레이싱을 마치면 자동으로 코렉션 모드가 됩니다. 수정하고 싶은 포인트를 선택해 수정이 가능하며 수치값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프로파일이나 라인의 경우 수정할 라인을 선택하여 위치를 옮겨줍니다. 원하는 포인트가 없을 경우 우클릭하면 포인트가 생성되며 다시 우클릭을 누르면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활성화된 버튼을 눌러 저장해줍니다. 트레이싱을 마치면 얼라인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된 트레이싱을 포토 위에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크기와 기울기를 조절해 적당한 위치에 맞춰줍니다. 위에 버튼을 눌러 얼라인을 완료합니다. 직접 랜드마크를 클릭하여 트레이싱도 가능합니다. 매뉴얼 디지타이즈를 클릭합니다. 우측 하단에 찍어야 할 랜드마크의 대략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붉은 점을 따라서 트레이싱 하시면 됩니다. 랜드마크를 찍고 한 단계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경우 우측 상단의 백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랜드마크를 모두 클릭하면 트레이싱이 완료됩니다. 이후 단계는 오토 트레이싱과 동일합니다. VTO, STO를 통해 환자 치료에 의한 안모 변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핸들러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치아 이동이 가능합니다. 우측 폴리고날 차트에 이동량이 표시되며 직접 수치를 입력하여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몰프를 클릭해 시술 후 변화된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영상을 제공하는데 먼저 Compare to 이미지에서는 치료 전후 사진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몰프 포토 퓨전에서는 2D상에서 치료 전후를 영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몰프 3D에서는 3D상에서 치료 후를 영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환자의 레코드에 저장됩니다. 성장기 환자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장 예측치를 얻고자 하는 연수를 입력하면 현재 상태와 비교되어 붉은색으로 예측치가 표시됩니다.
비교할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중첩된 이미지는 6가지 패턴으로 제공합니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중첩된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나며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좌우 이동 시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셋에 입력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환자 상담용이나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갤러리 포맷 세팅에서 원하는 포맷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원하는 포맷을 선택한 후 갤러리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갤러리가 전체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기본 제공되는 23가지 템플릿 이외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템플릿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커스터마이즈 갤러리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이미지들을 드래그 앤 드랍하고 원하는 크기로 각각 조정한 후 템플릿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갤러리 버튼을 누르면 저장한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각도 계측을 이용하여 치아나 골격의 부조화를 평균 정상치와 중첩하여 눈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의 환자 계측치와 푸른색의 정상치가 동시에 표시됩니다. 차트 버튼을 누르면 분석된 계측값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검정선이 동일 성별, 동일 연령대의 평균 데이터값, 빨간선이 환자 계측값을 나타내며 이를 비교하며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상담 버튼을 통해 다른 분석법의 차트도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설정에서 차트의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차트 버튼의 우측 화살표를 클릭해서 저장된 레코드의 차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할 두 개 이상의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레코드의 값을 차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제공하여 환자 상담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포토필름 퓨전 모드 1에서는 라테랄 필름과 포토를 전체적으로 중첩시킵니다.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여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모드 2에서는 클릭된 지점을 중심으로 중첩시켜 보여줍니다. 모드 3에서는 마우스로 드래깅한 특정 영역을 중첩시켜 보여줍니다. 3D 페이스 퓨전에서는 VTO, STO에서 작업 후 저장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치료 전후를 3D 영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몰프 포토 퓨전에서는 VTO, STO에서 작업 후 저장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치료 전후 몰핑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환자 정면 사진에서 좌우측 동공의 점을 찍어 좌우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드 디지타이즈를 클릭하여 좌우측 동공을 찍습니다. 생성된 격자선을 통하여 좌우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9 퍼블리즈 클릭하여 세부 가이드선의 색상, 스타일, 굵기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싱 버튼을 클릭하여 트레이싱 라인을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이미지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작업창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좌측 모서리로 마우스 이동 시 7가지 중첩뷰 아이콘이 팝업됩니다. 중첩된 이미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